문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중 밀집 시설에 대한 인식과 행동 방식도 달라진 만큼 기존의 안전계획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영화 헌트 시사회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영화의 전당 집계에 따르면 이날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뒤 대면 활동에 목말라 있던 관객들이 몰리면서 영화의 전당에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관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기준 14만 760명이었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는 관객 수가 19만 4,966명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영화 야외 시사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하셨고요. 그다음에 대형 야외 공연 행사, 그래서 야외 광장 활성화에 많은 신경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안전보건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해마다 상반기에 실시해왔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해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충격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하여 해마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연말까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구의 구성 비율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노령화된 인구들이 좀 더 많아졌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피난 계획을 거기에 최적화시켜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서는 공간을 빠져나갈 때 가장 큰 혼란과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출입문이나 좁은 복도에 간이 구조물을 설치해 병목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 계획도 필요합니다. 특히 실효성 있는 피난 계획 수립을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정량적 분석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